연기가 뿌예. 태우는 거 아니야? 태운다가 목표였군요. 난장판이네요. 힌트 쓰겠습니다. 노. 내기의 키친 1회 우승자는? 현장 점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석영, 레나 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도 레나. 아직 준비가. 연기가 뿌예. 저쪽 태우는 거 아니야? 어우. 둘 조절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야, 저희는 못합니다. 멀리서 지켜볼 때랑 다르게 난장판이네요. 약간 떡갈비. 떡갈비네요. 저희 쓴 메모를 또 살짝 한번 봐도 될까요? 뭐라고 네. 좀 쓰셨는지. 태운다가 목표였군요.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탈은 안 나실 거예요. 간이 너무 안 돼서. 네. 아, 간이 안 돼. 본연의 맛만. 네. 아, 재료 맛이 이게 뭐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갔고 이걸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예. 뭐 저희가 뭐 다른 뭐 팁을 드릴 수도 없고 현장 점검하러 왔는데 아, 난장판이네요. 네. 애들 귀를 왜 죽여요? 네, 귀 죽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이런 걸로 귀 죽을 공원소녀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요 찬스에서 공원소녀의 그 블루문. 예예. 블루문. 예예. 저희 데뷔곡이 이제 퍼즐문이라는 곡인데. 아, 퍼즐문? 블루문이라네. 근데 노래 제목이 뭐니? 블루문, 블루문. 블루문. 예. 제가 왜냐면 또 우리 공원소녀 쇼케이스란 두 번 제가 또 사회를 보셨었거든요. 예. 블루문이. 아, 퍼즐문이었죠. 아, 블루문이라고 예. 이 아저씨가 그랬어요. 네. 아, 저희 퍼즐문의 네. 이제 포인트 부분을 살짝. 다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오묘한 퍼즐문. I wanna 부문. 이제 나는 알 것 같아. 알 것만 같아. 모든 물음표가 느낌표로 됐네. 우와. 1, 2, 3! 100점! 야! 귀여워. 감사합니다. 자, 계속 화이팅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미아 팀. 여기는 네. 좀. 요리, 약간 요리답다. 야, 미아 끝났어요? 아, 이제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 아, 소스. 오, 내향 되게 좋아요. 그거, 진짜. 이거, 네. 이거. 그걸 버리지 말고, 그렇지. 이거를 하려고. 그렇지. 저거 뭔데요? 고기에서 나오는 국물이잖아요. 육즙. 육즙을 가지고 소스를 만드는 거죠. 뭘 그렇게도 활용해요? 아, 그래야 맛있지. 와, 대단하네요. 아니, 이게 그러면 뭐예요? 라고 미안했습니다. 저쪽은 약간 떡갈비 쪽이고 이쪽은 약간 한.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난이 그 튕긴 소리가 반죽하고 이렇게 퓨퓨퓨해서 모양 만드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네. 그 떡갈비도 마찬가지고 한박도 마찬가지고 다 소리가 비슷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뭔가 이렇게 치대고 막 이런 소리를 좀 들었다.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메뉴가 아니어도 요리 맛있게 자체는 먹을 수 있게 다행이다. 되게 훌륭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쪽에서도 예, 저기 퍼즐문 보여줬는데 예, 후속곡 한번 또 한번 보여줘야죠. 어색한 랩 바트 하겠습니다. 답답한 이 도시 시작. 답답한 이 도시에 yeah. I'm an astronaut. 네. 오, 네. 어, 짧고 강렬하게 봤어요. 나 하나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무슨 영화에 나오는 안무가 같지 않아요? 네. 네. 우리 안무 선생님 같대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야, 오, 김치, 김치. 오. 야. 아, 서경양 김치 다집니다. 김치 다져요. 서경양 화났어요? 아닙니다. 요리 중입니다. 김치 들어볼까? 들어갈 것 같아. 힌트 쓰겠습니다. 자, N과 미아 팀이 힌트를. 예. 김치는 넣어요. 노. 오케이. 오, 노. 야, 노를 듣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노. 아니, 잠깐. 노를 듣고 저렇게 좋아한다고? 죄송한데 혹시 질문이 떡갈비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나요? 재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아, 재료에 궁금해서.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그 메뉴 네. 음식을 들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거 ES라면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근데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안도의 아. 네, 그거였어요. 방향을 잘 잡았다 본인들끼리. 아, 요리 고수가 있어요. 주 요리와 소스 이제 다 되는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저쪽 팀 너무 먹는데요. 계속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심사위원한테 뭔가 좀 건넬 음식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자, 레나. 어, 둘이 먹다 하나가 쓰러져도 모르는 요리. 아, 둘이 먹다 하나가 쓰러져도 모르는 요리가 저쪽 팀에서 나왔군요. 뭐 제가 이 어때? 맛있어? 나는 괜찮은데? 야. 난 좋아.
우와. 야, 앤미아 팀은 아, 데코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 되게 플레이팅도 좀 그럴싸하게. 아, 모양만 봐서는 진짜 정말 괜찮은데요? 거의 레스토랑에서 나온. 이것만 되죠. 아니, 우리는 승패 관련 없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 배탈 안 나게. 그러게, 내가 삼겹살 구워서 드리자 했지. 자,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갈까요? 8, 7, 6, 5, 4, 3, 2, 1. 종료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리를 마무리해 주세요. 행복한 추억이었어. 네, 좋은 도전이었어. 그 요리의 제목이? 비 오는 날은 역시 김치전과 함박이지. 아, 그게 풀 네임인가요? 네네, 좀 비 오는 날에는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이 요리의 이름은? 비 오는 날에 역시 김치전과 함박이지. 라는 요리가 탄생을. 아, 근데 함박은 맞죠? 네. 아, 요 부분이 함박인가요? 네, 최대한 흉내를 내려고. 이제 햄버그.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식당에도 가면 어린이 메뉴가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을 위한 메뉴로 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췄다기는 이런 비 오는 날엔 김치전이지. 어린이가 혼자 오지 않잖아요. 레스토랑에 부모님과 함께 오니까 부모님도 함께 드시라고. 아, 해몽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앤과 미아 팀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도 함박인데 네. 이불 덮은 함박은. 이불 덮은 네. 함박 스테이크. 맞아요. 치즈와 그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얹어서 이불 덮은 함박이고, 저쪽은 조금 어린이를 겨냥했다면 저희는 심사위원분들처럼 어른을 겨냥한 함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함박 스테이크가 굉장히 두껍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저 안에가 날고기가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아, 이런 그렇죠. 걱정이 좀 듭니다. 사실 그거 예. 제일 걱정이에요. 네. 아, 그것도 걱정스러워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더 걱정스러운데? 우리 시식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약간 저 추리를 함박 스테이크로 한 것 같아요. 너무 떨려. 우리도 떨려. 이거 맞죠? 만약에 안 익었으면 옆에 있는 걸 드셔보세요. 요리권인데 왜 이렇게 긴장해? 그러니까. 야. 무슨 그거 그럴까? 근데 그 의미가 좀. 긴가민가해. 그냥 안에만 익었으면 됐다. 아, 이건 치즈를 위에 얹었어요. 오, 익었는데요, 안에? 익었습니까? 괜찮습니까? 육즙이 완벽합니다. 성공했다. 맛있을 것 같아. 예? 잠깐만요. 아, 좀 전 걸 다시 먹어봐야 되겠네요, 전에 팀을. 우리가 다시 먹어보자. 아니, 아니, 희망을 갖지 말자. 왜? 마늘이 너무 많았나? 누가 더 많이 익었나? 우리 공원소녀 두 팀이 가장 궁금해하실 오늘의 ASMR 그 레시피는 과연 무엇인지? 진짜. 그래, 햄버거가 아닐 수도 있지. 여러분들이 추리하시고 상상하신 바로 그 메뉴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재료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송이, 버섯, 양파, 계란, 빵가루, 다진 마늘. 빵가루가 좀 들어갔어. 빵가루. 간장, 설탕, 소금, 후추, 식초, 물이 필요합니다.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같이. 지금부터 햄버거 스테이크 레시피. 오늘 우리 소고기랑 돼지고기 같이 했다. 잘했어. 같이 할 거야. 좀 고민하고. 그래, 이거야. 슝슝슝슝. 이거죠. 그치. 자, 이런 소리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 버터랑 같이. 버터랑. 맞다. 왜냐면 저게 나무 주걱으로 나는 소리라서. 오케이. 그래, 후추 넣고. 같이 볶아준 다음에 식혀줘야 돼. 우린 바로 올렸네. 여기 좀 식혀주라고. 이건 돼지? 응, 돼지. 저기서 약간 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 다지는 게. 이게 뭐야? 마늘. 참을 여기서. 저게 케첩 소리였어. 그래, 저런 촥촥촥 소리. 간장하고 좀 전에 식초. 네.
소금, 후추. 네. 어, 레나 팀 간장 뿌렸었잖아요, 그죠? 네. 후추는 또 애니 엄청나게 뿌렸죠. 여기는 밀가루가 아니라 빵가루. 네. 아. 야, 저 소리도 감질한 거예요? 아니, 저 빵가루를 했을 때 더 고소해지나요? 좀 더 바삭하면서 네. 되더라고요. 빵가루였구나. 그죠, 이 소리에 힌트를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고기 치대는 소리. 네. 요거랑 이제 동그랗게 말아서 요거 요거를 미아 씨가 요거를 그냥 이거 이거. 아까 저 동작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네. 전 이게 계란 깨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아, 계란 깨는 소리요? 이 소리가. 아, 이걸 듣고 세 번이라고. 우리 석영양은 계란하고 뭐가 굉장히 네. 판이 좀 많이 맺혔다. 스크램블도. 네. 쭉 짜는 기름 소리. 거의 약간 튀기는. 그러니까 저런 종이 소리 같은 게 되게 방해돼. 그쵸. 헷갈려. 헷갈려. 갑자기. 어. 요리와 상관없는. 맞아. 어, 재료도 아닌데. 그래, 뚜껑 굽네. 뚜껑 뒤집는 소리. 저렇게 익혀야 되는구나. 그래서 튀김, 내가 그래서 튀김 이랬잖아. 그래서 튀기는 소리가 난 거네. 겉을 먼저 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육즙을 가둬놓은 다음에 속을 익히는 거죠. 어, 물을 살짝 붓고 뚜껑을 덮는다. 네네. 아, 기름이 또 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건 아, 이제 뭐 소스 쪽으로 가나요? 네. 양파 써는 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소리를 보면 양파 써는 소리랑 지금 양송이 써는 소리도 확실히 많이 다르죠. 아까 버터 가져간 팀도 있었는데. 아까 이쪽에서. 석영양이 이제 한 스푼 가져갔다 다시 뱉었죠. 예. 아, 그랬나요? 네네. 원래 찍을 때 바꾸면 틀리던데. 맞아요. 케첩도 토마토. 맞아, 토마토니까. 소스 내신 똑같아. 아, 양파를 우리가 안 넣었었다. 소금. 아, 소금. 네. 후추. 야, 후추랑 소금이 헷갈릴 수 있었겠다. 아, 같이 넣는 같이 넣었구나. 근데 우리 약간... 픽업하는 재료는 어, 비슷했어. 비슷해. 오. 우리 조금 더 업그레이드. 치즈 올라. 맞아. 치즈라. 아, 이 소리는 좀 헷갈렸을 수도 그렇지. 있겠네요. 아, 어, 이게 이제 데코인데 이거를 아무도 유추를 못 하셔서 계란 까는 거야. 네. 마지막에 우리 멤버들이 다들 집중력이 떨어졌어. 사실 저희가 언니가 미아 언니가 계란 후라이를 올리자라고 저, 했는데 처음에 디자인했던 거는 다 이거였어요. 네. 근데 계란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서 치즈를. 네. 아~ 아쉬운 대로. 아~ 미아 양이 근데 오늘 야 거의 에이스 느낌으로. 그렇죠. 네,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근데 정말 놀랐어요. 중간에서 오, 어떻게 저 소리로 이거를 생각을 했지 하고. 저도 좀 당황해가지고 어. 결과가 정말 의외네요. 의외입니까? 네. 예. 희망 고문이야 이건. 결과가 나올지 진짜 몰랐는데. 그래요? 저도 의외. 되게 일반적으로 어, 나올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아. 저희 세 사람의 평가 총점 한 팀이 800점이 나왔고요. 다른 한 팀이 820점이 나왔습니다. 20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두 팀 간의 점수차는 20점 차. 대단한 겁니다. 예. 오늘 우승팀은요. 엄마의 레시피냐? 지수카냐? 지수카. 오늘의 우승팀은 820점을 맞은 엔미아! 미아! 엔미아, 엔미아. 엔미아 팀이 예. 우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1위 우승팀 엔 그리고 미아. 아, 일단 우선 소감을 아, 좀 들어볼게요. 그렇죠. 사실 자신 있었지만 그래도 좀 먹고 있는 그 리액션 보고 점점 아, 좀 걱정이 됐어요. 없었어요. 오.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미아 언니가 조금 확실하게 좀 확신을 갖고 있어서 잘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더 좋습니다. 예. 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실 뭐 두 네. 팀이 다 참 방향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먹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초 실력이 미아 씨 쪽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래서 맛을 잘 잡아냈고 뭐 비주얼도 뭐 훌륭했고 사실 저 김치전 때문에 좀 흔들렸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김치전을 집었는데 오! 야, 김치전을 아, 먹었는데 예. 오늘 나의 감성은 김치전이다. 저예요. 그래서 사실 창의력에서는 저는 100점을 줬습니다. 오~ 여기 90점밖에 안 돼요.
그만큼 막상막하였고 취향 저격을 정확히 알았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의외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실은 총점이 저는 280대 260으로 서경 레나 팀이 이겼었어요. 예. 네. 왜냐면 유사성으로 봐도 저는 이걸 위에 이제 계란을 올린 거를 똑같다고 봤거든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90점. 반면에 이제 위에 치즈랑 이제 그 토마토가 올라간 게 약간은 좀 다르다 해서 80점을 드렸고 맛에서 100점을 줬어요. 어? 본인들도 놀랬죠. 본인들도 놀랬죠. 아니 모르겠어. 여기는 고기가 더 두툼해서 간도 조금 심심하고. 근데, 심심했어요. 예. 근데 여기는 오 얇게 부친 대신에 입에 착착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점 하고 이제 80점을 드렸고. 어 저는 일단은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치즈 밑과 위에 있었잖아요. 이불을 덮는 표현이 좀 저는 마음에 들어서 95점을. 아 감사합니다. 네 개의 기침 1회 우승자는 N과 B입니다. 축하합니다.